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칼을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 짚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또 설날이 1년에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 명절의 즐거움에 앞서서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에코 명절을 위해 실천 팁 좀 준비해봤습니다. 에코 명절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냥 만들어봤어요. 명절도 좀 환경을 생각해보자. 네. 에코 명절을 위한 실천 팁. 아니 그러면 친환경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법인데 어떻게 뭐부터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생기는 고민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이 명절 선물부터 음식 준비까지 지출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또 올해 명절 준비에는 이 친환경 경제 활동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에코머니 그린카드를 활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건 뭘까요? 친환경 경제 활동을 포인트로 돌려받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에코머니 그린카드라고 해서 환경부가 지원을 하고 여러 기업들이 같이 만든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친환경 소비를 위해서 뭐 환경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제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생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이 에코머니 그린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이동통신 요금이나 대중교통 비용을 절감하는 데 쓰실 수 있고 또는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어서 좀 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 또는 경제적인 혜택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만들려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에코머니 그린카드 이렇게 인터넷 쳐보고 네. 그 방법이 나와 있나요? 네. 그 홈페이지가 따로 네. 나와 있어서요. 거기 검색하셔가지고 에코머니 그린카드를 검색하셔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볼 때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에코머니 그린카드를 한번 활용해봐라. 네. 이 두 번째는요. 설 연휴가 또 이게 주말이랑 겹치면서 이번 주 중에 많은 분들이 장을 보러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리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이렇게 네. 되었지만 조상들 섭섭해하신다고. 그렇죠. 이번 설 명절에는 네.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적정 소비로 실천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설 연휴 전후 일주일간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23.4% 정도가량 늘어난대요. 아,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예, 미리 다듬느라 장 봐서 다듬고 하느라고 그 네. 전주에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후는 먹고 남은 것들이 그쵸.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이 양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인데 설과 추석 명절 이 두 명절에만 2,200만 킬로그램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는데 이 양을 계산해보면 삼겹살 1억 900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 국민 5천만 전 국민이 삼겹살 먹네요? 2인분씩 먹어도 2인분씩 될 만큼 먹네요? 그만큼 와.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배출되고 많이 나와요. 딱 그 네. 설과 추석 명절에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가족 간에 나눠 먹고도 처리하지 못한 음식이 남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인분씩을 더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 인구가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와. 넉넉하게 진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인당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약 한 20% 정도가량 줄이면 하루 5,000톤이 넘는 이산탄소량을 저감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만큼만 사고 가족들과 함께 만든 음식은 모두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 음식물 쓰레기 없는 명절도 만들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명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 양이 진짜 놀랍네요. 네. 저도 놀랬습니다. 삼겹살 1억 인분은 맞아요. 네. 1억 인분이라는 것도 놀랬고
또 이게 우리가 하루에 정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것도 참 쓰레기 배출도 명절과 함께. 근데 선물에서도 사실은 네. 재활용품이긴 하지만 맞아요. 박스라든지 뭐 플라스틱 그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명절을 맞아서 분주해지는 곳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명절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쓰였던 각종 스티로폼 맞아요. 말씀하신 플라스틱 박스 또는 보냉재까지 이런 쓰레기가 산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포장 문제는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과하게 좀 포장 안 한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 명절 이제 뭐 선물 같은 거 구입하러 가셨을 때 보면 되게 친환경 명절 선물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과대 포장은 사실 여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소비자 시민 모임에 지난 추석 때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었던 추석 선물 세트 40종을 조사를 한 결과 예. 10개 중에 6개는 여전히 과대 포장을 한 것으로 이상이. 나타났어요. 예. 네. 아무래도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번 설 명절도 비대면 명절이 될 것 같거든요. 뵈러 가지 못하면 선물이라도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또 마음을 예. 전하는데 이 선물만한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장된 선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런 쓰레기도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아. 저는 좀 과감하게 예. 친환경 포장이 아니라면 그냥 구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장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또 소비자가 친환경을 선택을 한다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설 명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실천 팁이 몇 개 나온 거죠? 첫 번째가 저희가 에코머니 그린카드 네. 그다음에 음식을 좀 줄여서 하자라는 네.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명절 선물 포장에 대한 얘기 저희가 그쵸. 지금 했고요. 네. 과대 포장하지 않고 친환경 포장을 한 업체를 좀 찾아보자. 네. 그러면 남은 게 뭐 하나 또 있습니까? 사실 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가족 간에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동. 사실 이 명절에 우리가 생활 측면, 생활 실천 측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동 측면에 봤을 때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지자체에서 이 설 연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향을 방문할 시에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할 것을 좀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실 고향 방문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죠. 네. 그 자체도 네. 이제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또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을 해달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접촉을 피하려고. 그렇죠. 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이동할 시에 이 발생할 온실가스나 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길은 가능한 뭐 KTX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자가용을 만약 이용을 해야 된다. 가족끼리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신다면 이 급출발이나 급제동, 급가속 또는 공회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에코 드라이빙을 해서 연비 효율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친환경 운전을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 친환경 운전 에코 드라이빙. 네. 멋진 이름이죠. 끼익 하고 뭐 막 급제동, 급출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운전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속도를 맞아. 너무 내지 말고 그쵸. 예, 적당하게 네, 연비 효율을 높이는 것. 높이면서 네. 네. 또 하나는 네. 이 성묘 가실 거 아니에요. 가야죠, 성묘 가실 때 가급적 다이용기를 챙겨가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기 가서도 또 일회용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곳이 많이 나오는 그 포인트가 사실 성묘일 것 같아요. 성묘.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묘 갈 때는 다이용품 챙겨가기 꼭 챙겨주시고 또 긴 연휴인 만큼 집을 비우는 시간이 굉장히 네. 길 것 같은데 전기밥솥이나 뭐 셋톱박스, 와이파이, 정수기 같은 거는 대기 전력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차피 집을 비울 거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냉장고 빼고 다 빼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빼고 하고 가자. 싶어요. 전기도 좀 적게 쓰게. 그렇죠. 대기 전력 안 써도 되는 건 좀 빼놓고. 네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모두 뽑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할 얘기가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
실천할 게 많네요. 네, 맞아요. 이 거리두기랑 또 마스크 착용처럼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좀 많은 조심스러운 설 명절이거든요.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 거리만큼은 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설 명절 되길 바라면서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을 하는 맞아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지켜야 될 게 많네요. 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